여기 남쪽 해안가 이곳은요, 이제 겨울이 돼서 풀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은 12월 지금 말인데, 여기 이렇게 그 마른 풀 밑에서 다시 풀이 자라요. 초지가 또 되는 거죠. 그래서 봄동을, 아직 우리 밭에 봄동이 많이 있지만, 봄동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이 초지가 자라가지고 또 냄새들이 먹어요. 그래서 귀촌할 때, 이 따뜻한 남쪽으로 온걸참 내가 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해조류 같은 거, 미역 같은 거, 뭐 조개 같은 거 밑에 해안가에 가면 딸 수가 있고, 해조류도 풍부하고 장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너무 신선하고, 갖다 잡아오면 생선도 값싸게 먹을 수가 있고.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니까 봄에, 겨울 내내 뭐 마트 갈 필요 없이 텃밭에서 다 신선한 것들 따다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